그렇게까지 할 정도 그렇게 큰 장난 아닌데. 어, 잘... 엄마 생각은 네가 그 너무 많이 속상하게 했나 보지. 그러니까 엄마가 가라고 한 거 아니었어? 잘못 네 아니요 잘못 모른다고 일로 오래요 그냥. 전화 왔다. 니네 집은 운동장이지 여기다 피하면.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오긴 왔지만 사촌들 보기가 부끄러운 건우. 정말이지 엄마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. 되게 많이 쳤어. 나보다 더 쳤어. 엄마한테 꾸중 듣고 건우가 엄마한테 화를 내서 저기에서 인문에 가서 저기 있으면서 좀 반성하고 그랬대. 가족들이 귀한 것도 좀 알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어서. 어쩌다 화를 냈어 엄마한테. 건충 때문에. 이 수사가 그렇게 큰 아니네. 잘못을 모르는 것 같은데. 오기가 싫다니까. 물어보기라도 하지. 엄마 내 거 뭐 이런 거 손댔어요 하고 어디다 놨어요 하고 물어보기라도 하지. 그냥 무대 보러 화를 냈어? 어디 있는지 그냥 방금 전번에처럼 또 방방 뛰었지 뭘. 엄마가 너를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신 거지. 안 그래 너 때문에 내려가신 거잖아. 서울에서 사업 잘 되고 있는데 다 접고 내려가신 거는 너 때문에 내려가신 거잖아. 근데 네. 그런 엄마 아빠 마음을 좀이라도 헤아려 줄 줄 알아야지. 그냥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태희 내 가족이 우선이란 얘기야. 응? 그 동물이 우선이야. 그 곤충이 우선. 너한테는 곤충이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우선이잖아. 건우가 집을 비운 사이 엄마는 건우를 대신해 더 씩씩하게 설명을 합니다. 자, 같은 꽃무지인데도 우리나라 꽃무지는 엄지 손가락 반만 하지만 외국의 꽃무지는 내 손바닥만 해. 엄마는 건우가 집을 떠난 사이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. 테이든 오빠를 대신해 곤충관을 맡았습니다. 주희야 이거 봐봐. 곤충들을 막 나무에 있던 걸 막 떼거나 안 떼어준다고 그냥 확 떼거나 그러면 다리 이런 게 부러져서 얘네들이 오래 살지 못해. 맞아. 조심히 만져라. 오빠처럼 능숙하진 않지만 꼬마 관람객들에게 제법 설명을 잘하는 테이. 안 물어. 가만히 있으니까 나무가 오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테이도 노력 중입니다. 자, 장수 순댕이랑 대결을 할게. 자, 누가 일라미? 싸움 아니야. 대결이야. 여기 누가 먼저 올라가나. 얘 올라가. 자, 검은 데부터 시작! 올라가! 엉덩이 긁어줘! 엉덩이 긁어줘! 옳지! 그 시각, 건우는 여주로 이사 오기 전 동네를 찾아갑니다. 이곳은 건우에게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곳인데요. 여기가 제가 옛날에 살았던 골목하고 동네하고 집이에요. 예전에 살던 집을 보면서 어릴 적 꿈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니다. 이야,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. 어때요? 이상해요, 기분. 오묘해요. 이게 뭔 기분인지. 곤충만 생각하고 지내왔던 지난 2년.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살아온 자신의 지난 모습을 이제야 보게 됩니다. 시작할 때 옥자마인가 옥자마 묘목을 좀 심었어요. 한 그릇 심었는데 여기 그게 있네요. 어머나, 어, 진짜 잘 살아있네. 이거 심을 때, 야 이거 다른 애들한테 먹히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진짜 잘 자라줬네. 모처럼 건우는 잊고 있던 추억을 꺼내봤습니다. 건물 진짜 많이 바뀌어. 오. 이번엔 예전에 다녔던 초등학교를 찾았는데요. 이곳에 와보니 엄마가 이곳으로 보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.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좋은 거 다 포기하고 내려왔다는 거 그게 이유고 그 이유하고 목적인데 그거를 제가 너무 잊고 산 것 같아요. 잃어먹고 살아가지고 엄마한테 대들고
엄마 아빠가 건우에게 더 큰 꿈을 키워주기 위해 했던 노력들도 새삼 알게